안녕하세요, 낭다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미션 20번째 다크블루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트리거 세 줄짜리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자, 이거 몬스터 헌터 티고요. 이제 트리거죠? 세 줄. 자, 요번에는 쉽게 쉽게 간다고 했으니까는 이제 좋은 기체로만 쓰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기체로 썼어. 그래서 재밌었어요. 자, 이제 무인기 두대 잡고, 그 다음에 기지로 들어가서, 기지 이제 인공지능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탈출하는 미션인데, 많이 어려웠어요. 처음에 쓸 때. 자, 이번 미션은, 자, 제일 좋은 기체. ADF-11F로 하겠습니다. 뭐, 제일 좋은 기체예요. 자,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저번 DLC에서 나온 기체고, 제가 시즌 패스나 아니면은 따로 구입은 하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제 구매할 때, 아, 이거 갓겜이다 생각해갖고 디럭스 버전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자, TLS는 너무 어렵고, QAM보다는 좀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는 UAV를 장착을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자,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거, 스트라이더 스킨보다, 뭐, 스페어. 그냥 회색 느낌 나고, 스페셜 스킨 같은 경우도 이렇고, 유지야. 그 다음에, 오시아. 자, 제일 좋은 거는, 이쁜 거는, 메탈링 레드 스킨이 제일 좋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아니, 이 정도. 자, 포인트. 좋죠? 자, 파츠 같은 경우에는, 가변 사이클 엔진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다 필요하고 이 정도예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꼬럭꼬럭꼬럭. 자, 마지막 미션인 만큼 한번 동영상도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주 시크한 스클럼블 퀸의 이제 대사가 나오죠? 아, 마크 멋있어. 여기 이 부분 VR로 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진짜 그 뭐지? 콕핏 좌석 상황하고 제 다리까지 이렇게 보이고 고개 돌리면은 이제 항공모함까지 보이는 그런 단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VR은 진짜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저는 VR하고 나서 재밌긴 재밌는데 그 다음에 후유증이 너무 세갖고 VR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뒤에는 카운터하고 누가 들어온지 모르겠네.
예. 야, 쟤도 워폰으로 가네. 아, 타겟은 못 잡고 있어. 휴이는 잡았고, 문희는 지금 문희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미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벤트성인 것 같아요. 마지막 보스는 진짜 아스날보드였고. 아, UAV가 QA임으로 하면은 좀더 빠르게 끝날 수도 있어요. QA임, 요 정도 사거리에서 QA임으로 잡아버리면은 거의 맞기 때문에. 자, UAV가 해결해줬죠? 금방 해결했어요. UAV로도 해도 금방 해결되는 부분이라. 자, 여기서 제가 탄 비행기가 이렇게 2단 분리가 된다는 설인데,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자, AF2 제 거예요. 제 기체. 금방 해결되죠? 저도 모르게 해결됐어요. UAV가 좋긴 좋아요. 네, 금방 해결했습니다. 금방 깰수 있어요. 자, UAV가 깨졌으니까 카운터하고, 아, 후시엔이구나. 이렇게 스토리상 보면은 카운터하고 후시엔하고 되게 많이 이렇게 티격태격해요. 초등학교 뭐지? 뭐, 그 뭐지? 그,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티격태격하듯이 둘이서 대사 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재밌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후시엔이 카운터를 좀, 감정상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나와요. 고제트. 왼쪽에 조그만 섬 있죠? 거기가 이제 터널 들어가는 입구고요. 예전에 이거 빨리 들어가면은 메달 주거든요? 근데 못하겠어. 이게 이거 많이 찾아 헤맸어요. 근데 저쪽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데 저쪽인데, 초반에 이 게임 할 때는 패드로 했을 때도 위치를 잘 몰랐고, 하여튼 많이 죽었어요. 들어가다가도 죽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는, 아, 이거 트로피 작업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트로피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는
아유, 또 까먹었네. 아, 여기다. 아유, 뭐 그냥 쭉쭉 터지는 버튼 나오고. 네, 여기에요. 안 보여, 왜? 자, 아까 제가 못 찾았죠? 못 찾아갖고 선회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아침, 이게 시간상으로 조금 틀려요. 이게 좀 저녁에 하면은 해가 지금 해 뜨는 시기라갖고 잘 구분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듯한 느낌도 들고. 자, 여기 이거 클리어 하시면은 꼭 이거를 한번 보세요. 이 뒤에서 주인공인 나보다 카운트가 더 조종을 잘해요. 카운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나오는 기체는 F15 기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F15 기체를 쓰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제가 그동안 너무 어렵게 게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쉽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ADF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네, ADF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시즌 패스는 따로 구입은 안 한 거고 디럭스 버전을 구입을 해갖고 이제 에이스 컴뱃 초반에 그랬어요. 디럭스를 구매를 할 경우에 나머지 그 뭐지 DLC 같은 경우에 무료로 해준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느낌상 아 이거는 디럭스로 구매해야지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임이라 갖고. 예. 멀티가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초반에 나올 때. 그러니까 플스 게임이 그런 것 같아요. 초반에는 멀티가 많다가. 최신 게임은 거의 다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지 스팀이나 액박으로 그리고 닌텐도로 해서 나오는 거니까는 이제 게임 그런 부분들이 오래 하기보다는 빨리빨리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플스 게임들이 그나마 멀티 게임 중에서는 좀 오랜 수명을 갖고 있는 게 몬스터 헌터 아이스본 같고. 자,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때려줘야 돼요. 아유, 늦었다. 씨, 그걸. 아이. 저거 보자마자 때려 잡아줘야 되는데. 좀 잡아줘. 오, UAV가 잡아줬나봐요. 내가 어떻게 잡았는지 몰라. 아, 이거 라인을 잘 잡아서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러지 않으면은. 아, 여기다. 요 라인으로 잘 들어가야 돼. 패드보다는 이게 스틱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패드 조종은 좀 뭐랄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올라가는 느낌이 있네. 진짜 조절하는 느낌. 천천히 갈게요. 아, 너무 조종이 나한테는 어려워 이게.
자,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돌려주면은 왼쪽으로 나와요. 이것도 트로피가 있는 것 같던데? 그냥 이거 돌리기보다는 그냥 살짝살짝 피하면 돼요. 요거 맞추시는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새끼손가락하고 중지하고 잘 못쓰는 것 같아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전에 이거 클리어하다가 저쪽 그 레일, 전선 레일 있죠? 전선 레일 걸리면은 격추돼요. 자, 이로써 에이스 컴뱃을 다 클리어를 했습니다. 카운터를 확인한 사람 있냐고 물어보죠? 후시엔이 카운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체가 제가 쓰는 기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동영상에서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 야, 그러니까는 그건 것 같아요. 아까 UAV가 이제 카운터를 갖다가 몇대 때렸거든요. 그래갖고 기체가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이제 안에 있는 그 인공지능하고 그다음에 UAV를 갖다가 교체하고 나서 이제 탈출한 루트를 갖다가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목숨 걸고 불시착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살아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기체는 뭐 통신할 정도면은 그나마 좀 잘, 비행술이 대단한 거예요, 카운트가. 자, 대망의 엔딩이었습니다. 이렇게 빠져, 저 와이어에 걸리면 터져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 어우. 우주 비행기가 나타났어, 우주 비행기가.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20편까지 진짜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스틱을 잘 못하는데도 이렇게 졸라 못하네라는 말보다 좋은 응원의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는 토스토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외에 저의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영상 봐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렇다고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에이스 컴뱃은 이제 거의 제가 하루에 한 편씩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했었는데 막판에는 조금 뭐 개인적인 사정상 많이 올리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에이스 컴뱃 같은 경우에는 SP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SP 미션도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봐갖고 해볼게요. SP 미션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에서 20분, 20분 조금 넘는 미션들이 많아, 3개 정도 있는데, 보통 체력적으로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스틱으로 하니까. 자, 그래도 SP 미션이 남아있으니까는 안 써본 기체, 이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게 이제 미아이 기체로 이렇게 플레이 한다는 거였는데, 이제 SP 첫 미션은 이제 미아이 기체로 하고, 그 다음에 안 써본 기체, 제가 또 주로 써봤지만은, 많이 안 써봤던 기체로 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은 영상 또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